지금 이곳은 사천 진달왕파제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7시 20분 정도 됐고요. 오늘의 물때는 오물입니다. 만조가 7시 20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완전히 만수위가 됐고요. 이제부터 날물이 진행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감생이 낚시를 위해서 낚시를 진행하는 조사님들이 아주 많이 있고요. 저는 오늘도 여기 입구 부근에서 카드채비로 전어, 숭어 이런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서 낚시를 하시는 구독자 조사님께서요, 벌써 감생이 한 25급 두 마리 히트하셨다고 합니다. 좀 이따 한번 살펴보겠고요. 이른 아침에 재덩이가요, 저 찾아왔어요. 재롱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회 먹고 남은 거, 손질하고 남은 거 재덩이 줬거든요. 예, 정말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저기 조사님, 감생이 3자 하나 잡았습니다. 와우. 이야, 거의 한 시간 만에, 감생이 입질을 본 것 같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허. 딱 28에서 30 사이. 실측은 해봐야 되겠지만, 이야, 멋있습니다. 자, 망에 들어갔습니다.
야, 우리 옆에 조사님 바로 지금 히트했습니다. 어허, 뭔가요? 뭔가요? 숭어? 숭어다. 어허, 대박 숭어. 대박 숭어. 오짜급. 자, 숭어 오짜급입니다. 으흐. 아이고. 아이고. 파이팅 좋습니다. 영 떨채질이. 아니, 잠깐 기다려봐요. 제가 놔드릴게. 아이, 떨채질을 안 해보셨나봐. 예? 잠깐만요. 기다리고, 그러니까 거기 놓죠. 들어갔어요. 와, 숭어 오자. 대박, 숭어. 어허. 파이팅 중입니다. 이야, 저 고래급이다, 고래급. 이야, 오, 이거 맛있는 숭어다. 와, 다리 가실래요? 예, 네, 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제가 망드릴게요. 네. 이것도 횟감 나왔네, 갑자기. 이야. 잠깐만요. 서둘면 또 다치니까. 예. 제가 천천히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이야, 졸지에 또 횟감이 나왔습니다. 으흐. 으흐. 오짜 수모가 스틱하고 나왔습니다. 이야, 대박. 지금 시간은 오전 8시 40분 정도 됐고요. 이제 말몰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기 빨갛는데 끝까지 많은 조사님들이 지금 낚시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이 앞에서 전어 카드채비로 낚시를 하는데 한 5번 정도 놓쳤습니다. 이 앞에 조사님 지금 감생이 두 마리 들어가 있고요. 저기 갯바위에도 벌써 산림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우리 구독자 조사님 팀이 숭어 오짜급 잡아서 저한테 선물로 주셨고요. 그 뒤에 조사님은 감생이 28 사이즈로 히트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입질이 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9시 정도 됐고요. 바로 옆에 조사님 숭어 오짜급, 저 옆에 조사님 감생이 28에서 30 사이즈. 이제 물때가 좀 맞는 것 같으니까 히트를 하고요. 또 저기 가운데 조사님 또 감생이 3짜급
히트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저기 빨간 등대까지 가면서 또 조사님들의 조항이 어떤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등대 쪽에서 조사님들이 많이 몰려서 낚시를 진행하고 있고요. 사장님! 잡으셨어요? 한 마리요? 사이즈는요? 3자요? 와우! 어떻게 사장님, 낚시하시면 고기를 잡으신데? 완전 언둔 곳이야, 그죠? 그래요? 입구 쪽에 나오는데. 입구 쪽에 나와요. 옛날에 계속 나왔어요. 예, 예. 사이즈도 나왔어요. 커요. 28. 여보가 다 커. 우리 사장님 한 26 됩니다, 지금. 사이즈가 옛날에 나왔어요. 네, 지금 입지 시작해요. 그게. 네. 그 빈자리로 옮겨보세요. 지금 여기 서쪽 바다는 보시는 것처럼 서풍이 또 터졌습니다. 이렇게 노을성 파도가 치고 있거든요. 여기 무두석 쪽에서 낚시를 진행하는 조사님들이 있는데, 아, 살림망이 안 보입니다. 여기 무두석 쪽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을성 파도가 치거든요. 아, 낚시하기가 여건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데, 우리 박사장이 농 한 마리 딱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횟감이네요. 와우. 멋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농어 한 마리, 충 한 마리 손질해서 또 즐거운 회식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농어도 사이즈가 많이 좋아졌네요. 자, 대둥이 먹어. 자, 먹어. 대둥아, 이거 먹어라. 자, 먹어. 이야, 이 참숭어. 어허, 어짜네요, 어짜. 대박 참숭어입니다. 어, 이거 손질해서 초대형 파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뭡니까? 보고요. 망상어요. 망상어 이리 주세요. 고양이 주게. 와우, 멋있습니다. 자, 오늘은 농어 3짝급 한 마리, 숭어 5짝급 한 마리 이렇게 손질해서 식탁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재동이 이거 먹어. 재동이. 자, 재동이 이거 먹어. 아, 오늘은 숭어하고요, 농어가 잡혔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즐거운 배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라 그러세요. 엄청 많죠. 다 먹어도 상관없어요. 뭐라 그러세요? 고기 잡히지도 않네. 잡으러. 소주 가져온 거 있어요? 아니, 수가. 지금 멀리서 왔어. 청주에서. 그래도 이 바닷가 오면, 고기 잡으면, 소주 한잔 하셔야 될까? 내가 가져온 술은 양이 작아서. 좀 먹으러 왔습니다. 네. 혹시 소주 가져온 거 있으세요? 아, 차에는 있어요. 지금 가져올까요? 아, 괜찮습니다. 차에 가져올게요. 저 차에 있어요. 예, 예. 그럼 이 안주가 많아가지고요. 아, 예. 사장님, 이리 와보세요. 한 잔 드시고 가셔야 힘이 나. 아, 잠깐만. 요거, 예. 저희 이제 술을 조금만 가져오니까. 아, 예. 지금 한 잔 가져오세요. 드세요. 예. 오세요, 사장님. 뭐, 세 명이나 좀 안 돼? 뭐야. 한 잔 드시고 가면 힘이 나요. 이 하얀 게 농어. 아, 하얀 게 농어예요? 예, 예, 이게 숭어. 농어도 잡혔어요. 이게 또, 술 한 잔 드실래요? 안 드셔도 돼요. 관계상 아닙니다. 아니, 한 잔 지금 소주 가지러 갔거든요. 이 앞에 하얀 게 농어고요. 그 뒤에가 숭어예요. 숭어가 워낙 커가지고. 발이 아프더라고요. 이거 조금만 드시고. 네. 앞에 뭐 떴냐? 뭐 떴네. 매실지? 아, 그렇지. 네. 누가 이렇게 큰데도 이게 눈가리 까만거 눈가리 까만거 이거 맛있거든요. 저거다가 살이 맛있네. 원래 이게 이 정도 크면 살이 물렁물렁 하거든요. 얘는 사각사각 하잖아요. 고기 잡으면 현장에서 이렇게 손질해서 먹어야 낙지 알맛도 나는거지. 낚시 선매경에 빠지셔가지고도 안 오시네? 예, 조금씩 드셨어요. 네네. 사장님 편하게 드셨어요, 여기 앞에서. 예, 예. 많이 드셨을 텐데. 한 분들은 다 드시고 가시니까. 아, 감사합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그래요, 오래 많이 먹어요. 이거 또 먹어봐야 또 고기를 잡아요. 사장님, 랜딩 잘하세요. 떨제 필요하면 이야기하세요. 어허. 이야, 감생이. 두 마리째. 그죠? 어허. 똑같은 사이즈네. 그죠? 아이고, 축하합니다. 사장님, 제 말 들으니까 복이 있죠? 괜히 그 엄한 데 가실 필요 없다니까?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아, 여기, 조산이 드디어 히트했습니다. 이야, 야, 감생이. 감생입니다. 자. 멋있게 랜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숭어입니까, 사장님?
숭어예요. 와 대박. 우와 거의 사자급인데. 이야 우리 사장님 드디어 대물 하나 하셨다.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다가 놓치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잠깐만요. 낚싯대는 들고만 계세요 사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전하게. 아 그래도 그래도 이게 놓치면 아깝잖아요. 오 크지도 않은 게 아닌데요. 삼자 오마. 대박 드디어. 축하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야 드디어 제대로 월급 될려나. 아이고 하늘 굽고. 이야 30이 뭡니까? 30은 좀 안 되겠어. 30이요 30 31 와 월척이네. 대박. 저 옆에 사장님 두 마리 아침에 일찍 잡고요 드디어 한 2시간 넘어서 31cm 감생이 쑥 올렸습니다. 망 주세요 제가 넣어드릴게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망에 담아야 되겠구나. 망에 담으셔야 돼요. 그거 죽어요. 세 마리네. 망 있으세요? 예. 예. 어, 저것도 3자인데 안에 있는 것도 천천히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 이야. 이야. 오늘 사장님이 장원이시네. 에이,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망을 벌리고 계세요. 제가 한 마리씩 넣어드릴게요. 줄은 먼저 놔두시고요. 이거, 요걸 안에 넣는 게 중요하니까요. 안 그러면 푸닥 끓이면 도망가거든요. 그 다음에 큰 놈이. 오, 이것도 크다. 이것도 28. 와, 대박. 요거는 23. 어, 아유. 요거는 27. 네 마리. 와. 언제 네 마리나 하셨대요. 와우. 정말 멋있습니다. 이야, 감생이 네 마리입니다. 삼자급 두 마리에. 으흐. 으흐. 이렇게 좋은 포인트가 있다니. 이야, 축하합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정도 됐습니다. 바람과 파도, 조류, 정말 잔잔하고 낚시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많은 조사님들이 저기 갯바위에서부터 이 동쪽 방파제 쪽에서 낚시를 진행하고 있는데, 야, 오늘은 또 특이하게 감생이가 꽤 많이 또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 갯바위에서도 감생이 히트하셨고, 여기 앞에 조사님, 왼쪽에 감생이 두 마리, 여기 서울에서 오신 조사님은 3자 포함해서 감생이 4마리. 또 저기 충주에서 오신 빨간 모자 조사님은 숭어 5자 1마리. 그 옆에 조사님은 감생이 28에서 30 정도 되는 사이즈 1마리. 저 위쪽에서도 물론 감생이 히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전화 카드 채비로 전화하고 숭어를 공략해 봤는데 전화가 한 4~5번 히트는 됐는데요. 랜딩을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숭어하고 농어 또 받아가지고요. 또 즐거운 회식 타임 가졌고요. 여하튼 지금 워낙 이렇게 물 상황이 좋기 때문에요. 오후까지 계속 낚시하셔도 감생이 얼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